요즘 마트에 가면 처음 보는 수입 맥주 참 많죠. 수입 맥주의 파산 공세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데요. 위기감을 느낀 국산 업체들이 잇따라 신제품을 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맥주 코너. 이른바 황금 매대는 모두 수입 맥주 차지입니다. 맥주 수입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수입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입 맥주 자체가 좀 새로운 면도 있고 또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자 국산 맥주 업계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이트진로가 국내 최초로 내놓은 발포주는 매진 행렬을 이어가더니 20일 만에 초판 6만 상자가 모두 팔렸습니다. 맥주 12캔에 만 원으로 일반 맥주 출고가보다 40% 쌉니다. 줄줄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파격적인 가격이 인기 요인이었습니다. 가격 대비에 싸서 국산 맥주를 선호해요. 유자향 맥주로 인기를 끈 오비 맥주는 이번엔 체리향 맥주를 선보였습니다. 롯데주류는 더 순한 맥주를 새롭게 내놓을 계획입니다. 혁신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내므로써 수입 맥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산 공세에 대응해 국산 맥주 업계가 가성비를 높이거나 독특한 맛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